안녕하세요. 오픈 API를 이용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기초 강의를 맡게 된 미디어학과 유영우입니다. 우선 사전 지식으로는 컴퓨터 사용 기초가 있고, 사전 준비로는 컴퓨터에 이클립스가 깔려 있고, 포스트그레스 SQL이 구동될 수 있는 컴퓨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선 오픈 API를 다루기 전에 REST API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API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API란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를 구축하고 통합하는 정의 및 프로토콜 세트로 정보 제공자와 정보 사용자 간의 계약으로 지칭됩니다. 예를 들어서 날씨 서비스용 API에서는 사용자는 우편 번호를 제공하고 생산자는 최고 기온과 최저 기온 두 부분으로 구성된 응답으로 답하도록 지정될 수 있습니다. API를 사용자 또는 클라이언트, 그리고 사용자와 클라이언트가 얻으려 하는 리소스 사이의 조정자로 생각하시면 더잘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제 REST가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REST란 프로토콜이나 표준이 아닌 아키텍처 원칙 세트를 뜻합니다. API 개발자는 REST를 다양한 방식으로 구현할 수 있지만 API가 REST 플로우 간주되려면 만족시켜야 할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에 대해 잘 정리해 놓은 사이트가 있는데, 이제 그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이 기준들을 정리해 놓은 것인데요. 꽤 복잡하죠? 이처럼 REST API는 따라야 할 기준이 있지만, SOAP나 빌트인 보안 등에 규정된 프로토콜보다 사용하기 쉬운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용하게 될 공공 데이터 포털의 오픈 API들은 REST 형식의 API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REST API란 REST 아키텍처의 제약 조건을 준수하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뜻합니다. 이제 실제로 REST API 형식인 오픈 API를 이용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해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Postgres SQL을 사용할 건데, 이 다음에 이 사이트에서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링크는 아래에 명시해 둘 것이고, 설치할 때 pgAdmin도 포함해서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macOS를 이용하고 있는데, 들어가서, 자신의 운영체제에 맞는 최신의 버전으로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공공 데이터 포털에 들어가 오픈 API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공공 데이터 포털 사이트고요. 일단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로그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자신이 필요한 데이터를 검색한 후 활용 신청을 통해 오픈 API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활용 신청한 후 두세 시간 후부터 API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미 이 명산 등산로 이 API를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 들어가 보겠습니다. 서비스 유형 REST API 형식이고요. 여기서 이제 자신이 활용 신청을 하시면 오픈 API 그 인증 키라는 것을 부여받게 되는데 이 키를 이용해 이 오픈 API에 접근하는 것입니다. 네, 데이터 포맷은 XML 형식이고 상세 설명을 보겠습니다.
네, 상세 설명 이렇게 나와 있고, 이용하실 때 여기 있는 참고 문헌을 다운받아서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요청 변수나 출력 결과 이런 것도 예시로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꼼꼼히 읽어보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자기가 이용할 언어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샘플 코드로 나와 있어서 이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데이터베이스도 설치했고 오픈 API 신청이 완료됐다면 실제로 이를 활용해 DB를 설계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이클립스를 실행시키고 API를 이용해 간단하게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그 전에 저희가 아까 PostSQL을 설치하면 피지 어드민이라는 게 다운이 되는데 이게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처음에 들어가면 패스워드하고 그런 거를 입력하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 패스워드를 잘 기억해 두시고 여기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실습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생성을 일단 할 거고요. 샘플이라는 이름으로 작성하겠습니다. 이제 준비가 끝났고 이클립스를 실행시켜서 이제 작성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저는 하나의 패키지에 이 마운틴 테이블이 아니라 마운틴 클래스 get API 데이터 MKDB라는 세 개의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마운틴 클래스는 오픈 API에서 원하는 데이터를 가져올 때 데이터 처리를 보다 쉽게 하기 위해 어레이 리스트를 사용할 건데 그때 이용할 클래스이고 get API 데이터는 API에서 데이터를 받아올 때 이용할 클래스이고 MK 데이터베이스는 MKDB 이 클래스는 이제 받아온 데이터를 이용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때 이용될 클래스입니다. 그럼 이제 get API 데이터부터 작성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데이터를 받아올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샘플 코드를 참고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작성해 보겠습니다. 우선 마운틴 테이블에 제가 여기서 이 오픈 API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데요. 저는 이제 테이블을 다음과 같이 마운틴 테이블을 해서 산 이름, 산 높이, 산 소재지 이렇게 세 개의 어트리뷰트로 구성된 테이블을 생성해 볼 겁니다. 이제 저희가 받아와야 될 거는 그러니까 MNTNM
MNHATE, ARIA-NM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운틴 테이블을 이렇게 작성해 두었습니다. 네, 이제 처음에 이용할 어레이 리스트 마운틴 스펠링이 틀렸군요. 이제 이 get 태그 밸류 함수는 데이터를 받아올 때더 쉽게 받아올 수 있게 일단 함수를 만들어 놓은 거고, 저희가 이거를 받아올 때 노드 리스트를 이용할 겁니다. 이제 get API 함수를 작성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오픈 API에서 데이터를 받아오는 함수입니다. 일단 저는 이제 지역과 페이지별로 데이터를 받아오려고 하는데, 이쪽에서 샘플 코드를 참조하겠습니다. 이거 하고, 이거 두개 하고, 지역명하고 페이지 번호를.
서비스 키는 복붙해 주면 됩니다. 드라이 캐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이제 받아온 정보를 스트링 URL을 이용해서 스트링을 이용해서 스트링으로 받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지역명이 아까 제가 살펴보니까 전국 팔도에 있는 산을 받아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스트링 배열을 만들어서 제주를 만들고 이쪽에는 리전 아이 이렇게 해서 일단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렇게 놓고 제가 이제 페이지를 또 받아올 거기 때문에 페이지별로 또 받아와야 돼서 페이지를 설정해 두고 이쪽에는 이제 페이지라고 해놓겠습니다. 아 근데 이제 이 페이지를 스트링으로 입력해야 돼가지고 뷔페이지라고 해서 integer toString 페이지 한 다음에 뷔페이지를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URL
이 스트링으로 받아온 이 데이터들을 이제 도큐먼트 객체를 이용해서 처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도큐먼트 빌드 빌더 팩토리입니다. 이 도큐먼트 빌더 팩토리는 어플리케이션으로 XML 문서를 DOM 객체 트리를 생성하는 그 파서를 취득할 수 있게 해주는 팩토리 API를 정의하는 객체입니다. 다음으로 도큐먼트 빌더 이 도큐먼트 빌더는 UTF-8로 인코딩된 XML 파일을 파싱하기 위한 객체고, 이제 도큐먼트 객체를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데이터를 가공해 줍니다. 이제 도큐먼트 객체는 웹페이지에 존재하는 HTML 요소에 접근하고자 할때 반드시 쓰는 객체고요. 여기까지 해주면 이제 여기까지 하면 이 노드 리스트에 이제 하나하나 데이터가 다 들어간 건데 이거를 이제 저희가 이 마운틴 어레이 리스트에 넣어가지고 넣어볼 겁니다. 일단 시간이 좀 많이 오버돼가지고 다음 강의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